아이고야. 저 국물 또. 물이 뽀얗네요. 저런 생선탕은 이렇게 많은 걸 안 해도 맛있더라고요. 그냥 끓이는 맛으로. 맛으로. 아, 이제 쑥이 제철 재료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까 국물 드시는 분들은 시원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검은두쑥입니다. 검은두쑥은 뭐가 다르나요? 예, 검은두쑥은 해풍을 맞아 쑥이 향이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검은두쑥이 유명하군요. 효능 같은 건 필요 없다니까요. 맛있으면 끝장이죠. 무조건 맛있죠. 아, 뭐, 아, 박수를. 어, 냄새 좋아. 이야. 아, 숲 좀 봐. 아, 숲이 엄청나니까. 맛이 저도 궁금합니다. 낙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길어, 길어. 진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전 고소해. 아. 맛있어, 맛있어. 콩을 내 입안에 한가득 채우고 왔습니다. 국물이 너무 진해서 서울 국물 먹는 느낌이었어요. 육수에 또 비밀이 있대. 대박 뿌리, 무, 보리새우, 봉두 꽃게, 베트남 고추, 그리고 다시마. 오늘 베트남 많이 나오는데요. 네, 베트남 쌀국수에 이어서 베트남 고추까지. 바다의 맛을 다 넣었네요. 그냥 바다 맛이네요. 오, 웬 그릴이죠? 어, 넣어요. 어, 사장님, 근데 도다리 쑥국 만드신다면서 그릴은 왜 없어요? 저희는 도다리 쑥국 육수에 이게 비밀이죠. 오, 구운 도다리? 구워서 푹 고나 봐요. 도다리는 앞뒤로 10분 정도 굽습니다. 10분. 자연산 도다리를 3마리를 해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육수를 만들었는데 넣어서 조금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